안녕하십니까? 디지털 미디어학과 정승환입니다. 저는 이번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발표에서 DeepL API를 사용하여 텍스트를 번역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DeepL이란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번역을 제공하는 번역 서비스로 번역을 자동화하는 API를 통해 웹 애플리케이션, 모바일 앱 또는 다른 소프트웨어에 번역 기능을 쉽게 통합할 수 있게 만드는 서비스입니다. 이는 번역 엔진으로서 다른 번역기들에 비해 높은 수준의 번역을 제공하고 공식적으로 한국어를 지원합니다. 또한 문장의 맥락을 이해하여 자연스럽게 번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유명하며 파파고나 구글 번역의 성능이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에게 만족스러운 대안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DeepL API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선 API 키가 필요합니다. 이 키는 DeepL 웹사이트에서 계정을 생성한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번역 기능이 아닌 API 플랜으로 가입해야 키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측 사진처럼 API에 액세스 가능한지 여부를 꼭 확인하시고 정상적으로 계정이 생성되었다면 키 생성 버튼을 클릭하여 키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키를 발급받으면 1년의 문자열을 복사할 수 있는데 이것이 사용자의 API 키입니다. 평소에는 가려져 있지만 옆에 복사 아이콘을 클릭하면 클립보드로 복사가 됩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키가 누출되지 않게 보안에 반드시 신경을 써야 합니다. 만약 다른 악성 유저에게 키가 유출되면 이것을 악용하여 본인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키가 유출된 정황이 발견되면 즉시 기존 키를 비활성화하고 새로운 키를 발급받아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API 키를 받는데 성공하셨다면 DeepL 라이브러리를 설치해야 할 차례입니다. DeepL은 여러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작동하지만 파이썬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보여드릴 예제 또한 파이썬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파이썬에 pip 인스톨로 빠르고 쉽게 라이브러리를 설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혹은 파이썬 공식 GitHub 프로젝트에서 Git 클론으로 직접 DeepL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파이썬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MIT 라이센스로 등록되어 있기에 수정과 복제가 자유롭습니다. 또한 해당 Git 프로젝트에 설치하는 방법, 사용법, 예제 코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추후에 학습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건에 따라 아나콘다 등의 가상 환경을 구축하여 사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제 DeepL 라이브러리를 설치하셨다면 기본적인 준비가 끝났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실제로 API를 사용하여 텍스트를 번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준비가 끝났다면 이제 간단한 예제를 실습해 보겠습니다. 원래는 파이썬 Git 프로젝트의 예제를 사용하여 설명하려 했으나 생각보다 상당히 난이도가 있어 간단한 코드를 새로 만들어서 사용했습니다. 우선 DeepL API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합니다. DeepL 라이브러리는 API와 각종 함수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다음으로는 API 키를 변수에 저장합니다. 앞서 발급받아서 따로 저장해 두셨던 키를 꼭 저장하시면 됩니다. 이번 실습에서는 JAPI 키를 사용하여 실습합니다만 이 키는 실습이 끝난 후 삭제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는 API 키를 사용하여 Translator 객체를 생성합니다. 이 객체는 번역 작업을 수행하는 데 사용되는 중요한 객체로 여러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Translate Text 기능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Translate Text 함수는 인수 세 개를 입력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번역할 텍스트이고, 두 번째는 원본이 어떤 언어인지 나타내는 언어 코드, 세 번째는 무슨 언어로 번역할지 나타내는 언어 코드를 입력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번역된 텍스트를 출력합니다. 메소드의 결과를 저장하고 그 저장한 결과를 출력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눈여겨야 할 부분은 타겟 랭귀지와 소스 랭귀지입니다. 첫 번째 소스 랭귀지는 앞서 설명드렸듯 원본 텍스트가 무엇인지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KO는 한국어, EN은 영어, JA는 일본어 등
DBL API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언어의 소스 코드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해당 코드는 DBL API 기술 문서의 소스 랭귀지 부분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아예 소스 랭귀지를 입력하지 않을 시 자동으로 어떤 언어인지 설정해 주기 때문에 필수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타겟 랭귀지는 어떤 언어로 번역할지 지정해 주는 코드입니다. 일반적으로 그 코드는 소스 랭귀지와 같지만 일부 언어에서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EN은 소스에서는 영어지만 타겟 랭귀지에서는 ENGB는 영국, ENUS는 미국으로 따로따로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해당 번역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타겟 랭귀지는 입력을 해야 됩니다. 소스 랭귀지와 달리 해당 번역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번역해야 할 텍스트 그리고 타겟 랭귀지는 반드시 입력을 해야 되는 필수 인자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인자를 통해 번역을 더욱 세세하게 할수 있습니다. 세세하게 할수 있습니다. 기술 문서의 트랜스레이트 부분을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기능은 문서 번역 기능입니다. 미리 입력하거나 사용자의 입력을 받아 번역하는 것 외에도 텍스트 파일, 구글 문서 파일, PPT 등 다양한 양식의 문서를 그대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문서를 번역하기 위해서는 Translate Occument from File Path 메서드를 사용합니다. 이 메서드는 번역할 원본 파일의 경로, 번역된 파일을 저장할 경로, 그리고 목표 언어를 인자로, 타겟 랭귀지를 인자로 받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소스 랭귀지는 입력하지 않으셔도 자동으로 인식하고 번역을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파이썬 코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코드를 실행하면 지정된 경로에 번역된 파일이 생성되고 원본 문서의 내용이 번역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수만 자 이상의 파일도 1분 이내로 매우 빠르게 번역이 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텍스트 파일을 문서 파일로, PPT 파일을 PDF 파일로 번역하는 등 파일의 교차 번역은 불가능합니다. 꼭 원본과 번역본 파일의 양식을 통일시켜 주셔야 합니다. 다만, PDF와 구글 문서 파일은 특별한 양식을 적용하지 않는 한 서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PDF 파일을 구글 문서 독스 파일로, 독스 문서를 PDF로 번역하실 수 있습니다. 번역기를 사용하실 때, 특히 학술적이거나 기술적인 용어를 번역하실 때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용어가 일관성 없이 번역되거나 고유 명사가 다르게 번역되고 한 가지 단어가 여러 가지 단어로 번역이 되는 등 문제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용어집이란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용어집이란 소스 랭귀지와 그에 대응하는 타겟 랭귀지 쌍으로 구성된 2차원 배열을 저장함으로써 소스 랭귀지들이 어떤 타겟 랭귀지로 번역될지 미리 설정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번역기를 사용하여 비주얼 스튜디오를 번역하는데 시각 스튜디오와 비주얼 스튜디오 두 개의 번역이 교차되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를 용어집 설정으로 항상 비주얼 스튜디오로 번역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번역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어집에는 몇 가지 제한 상황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 최대 1000개의 용어만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각 용어집의 최대 크기는 10MB입니다. 세 번째, 각 소스 랭귀지와 타겟 랭귀지는 UTF-8 형식으로 최대 1024바이트로 제한됩니다. 그리고 용어집에는 하나의 언어조합, 예를 들어 영어는 독일어로, 한국어는 일본어로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아닌 무조건 영어를 독일어로만 한 가지 언어 조합으로만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TSV 형식과 CSV 형식을 지원합니다. 이후 내용 시습에서는 CSV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우선 추가적으로 리퀘스트 라이브러리를 사용합니다. 용어집을 업로드하기 위해선 HTTP 양식의 데이터를 전송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용어집의 내용을 준비합니다. 여기서는 CSV 형식으로 용어집, 글로세리에 애플을 사과, 바나나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request.post 메서드를 사용해서 API 요청을 보내고 있습니다. 헤더에 API 키를 포함하고 데이터를 전달합니다. 여기서 전달되는 데이터 양식에는
네임, 사용할 용어집 이름을 전송하면 되시고, 소스 랭귀지와 타겟 랭귀지도 설정해 주셔야 하며, 다음, 데이터 양식, TSV와 CSV 중 사용한 것을 전달해 주시고, 엔트리스에서는 생성한 용어집을 앞에서 미리 만들어둔 생성한 용어집을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내면 용어집이 DBL API에 등록이 됩니다. 용어집을 생성했으니 용어집 목록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request get 메소드를 이용해 API에 다시 요청을 보냅니다. 요청에 성공하면 서버로부터 받은 응답에서 용어집의 ID와 이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특히 용어집의 ID를 얻을 수 있습니다. ID를 번역할 때 인자로 넘기는 것으로 해당 용어집을 적용하여 단어를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만들어진 용어집을 삭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에서 받아온 용어집의 ID가 필요합니다. 간단하게 request delete 메소드를 사용하여 용어집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API 용어집에는 편집 기능이 없습니다. 편집이 필요할 경우 수정된 항목으로 새로운 용어집을 만들고 기존 용어집을 삭제한 후 새로 업로드해야 됩니다. 따로 용어집 파일을 만들어서 저장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CSV 파일 자체를 업로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대신 파일 내용을 읽어 가져온 후 내용물만 따로 업데이트해야 됩니다. 해당 방식대로 파일 패스에 미리 SCV 파일을 읽고 그 파일의 내용을 용어집에 저장한 후 기존에 했던 방식대로 저장을 해야 됩니다. 이것으로 1부를 마치겠습니다. 2부는 주로 실습 내용이 올라갑니다.